뭐 여러 가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약간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돈을 더 벌게 해주고 뭐 훌륭하게 해주고 너무 좋은데 정서적인 것도 같이 채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어떻게 지낼까?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저는.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,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그 아빠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겪게끔 하시려고 이 마음받침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닐까. 만지고 안아주고 이야기 듣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하는 그게 저에겐 되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. 받고 누리고 혼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번에 와서 느낀 거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빠 입장에서 봤어요.